안녕하세요. 계류장 간지 인수운영부 남승현 최민섭입니다. 정식 명칭은 계류장 간제 인수운영부고요. 공항 내 계류장 구역에 대한 관제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항은 크게 에어사이드랑 랜드사이드로 나눌 수 있어요. 랜드사이드는 항공권의 발권과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에어사이드는 항공기의 탑승부터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에어사이드는 계류장과 그리고 기동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 계류장에서는 항공기 이착륙 전후 준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그리고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하거나 정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계류장 내 항공기와 차량의 모든 이동 과정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김포공항 비행장 관제 업무를 국토교통부 김포관제타워에서 했는데요. 이전에 비해 항공교통량이 꾸준히 많아지고 계류장 내 항공기와 차량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보다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기동지역과 계류장의 관제 업무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네, 2020년부터 2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올해 초 국가로부터 정식 관제기관 증명을 받아 2022년 6월 공사 최초로 계류장 관제의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기관에서 하던 관제 업무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관제 이항 지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동하던 절차나 경로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좀 방지하고자 운영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지상 조업사분들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기 사용사업자분들까지 이제 저희 달라진 절차를 설명드린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동지역과 계류장을 분리해 관제함으로써 보다 계류장 구역에 대한 디테일한 관제가 가능해져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입사할 때부터 업무 노트를 기록을 해왔어요.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계류장 관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나 조금 제가 개선해야 될 점, 안전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생각나면은 기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자 업무 노트를 기록을 하고 그 부분을 공유를 해주면은 제가 그 시간이 없더라도 그 경험이 제게 되니까요.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했던 것이 저희끼리 노하우지 않았나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업무 노트를 활용해서 신입 관제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처음이지만 능숙하게 그리고 무결점 무중단 계류장 운영을 제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공항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계류장 관제 인수 연구 화이팅! 많이 놀러와 주세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